지난 1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지역 봉사 지도원 위촉식이 열렸습니다. 행사장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, 이인영 대한노인회 용인시 처인구 지회장, 지역 봉사 지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. 물론 우리 반도체다 이런 일, 큰 일도 뭐 하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지원 활동은 좀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.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회장님들께서 가르침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또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흔쾌히 또 이쪽을 이렇게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 드립니다. 한편 시는 올 1월부터 지역 내 871곳 경로당마다 한 명의 지역 봉사 지도원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원들은 경로당 시설 안전관리, 경로당 생활 안내 등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됩니다.